농튜브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 집 옆에 논을 공터처럼 사용을 했었습니다. 겨울이어서 일 안 하는 겨운기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그 밭에 덮어줄 닭집 논 귀퉁이에 글 쌓아놓기도 하고 사용 안 하는 농기계 여기다가 주차시켜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3월 말로 가고 있는데 이 논도 정리를 해줘야 논을 갈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면 저기 보일러실인데 안에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화목식 즉 나무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태워서 물탱크에 물을 데워놓으면 그 물을 돌려서 온수로도 사용하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어디 갔다? 그래서 여기 장작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산에 가서 죽은 나무나 그런 나무들은 쉽게 베어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신의 산이더라도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목하는 분들이나 나무를 베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를 통째로 넣으면은 껍질 부분, 바깥쪽 부분은 비와 바람, 강인한 햇빛으로부터 단련이 돼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 안쪽에 불이 닿도록 나무를 뽀개줘야 되는데 도끼로 뽀개려면은 많이 도끼로 내려쳐야 돼서 힘들기도 하고 잘 뽀개지지도 않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한두 개면 뽀개겠지만 도끼 자루가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유압식 도끼를 이용해서 나무를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벌목하는 데에서 포크레인으로 실어서 트럭으로 배달을 해다 주는데 5톤 차 기준으로 참나무는 150만원, 160만원 정도 받고 소나무는 140만원 전후 그리고 잡나무들은 100만원 초반대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참나무가 불도 잘 붙고 숯이 있어서 오랫동안 보일러가 따뜻합니다. 그 다음 불 잘 붙고 따뜻한 게 소나무. 잡나무들은 잠깐 화르르 타고서는 금방 제거되어 버립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만든 유압 도끼입니다. H빔 위에 도끼날을 장착을 하고 한쪽에는 포크레인 실린더를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포크레인 유압 실린더로 밀어주면은 나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도끼에 밀리면서 갈라지는 형태이고 여기 보시면은 커플러가 있는데
트랙터 유압제에 꽂는 거고, 이 위에 있는 레버로 이 도끼 실린더를 밀었다 뺐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끼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손이 들어가거나 한 상태에서 조끼를 사용하면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연결선을 3mm 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탈곡기나 이런 유압 모터를 돌리는 거, 마력수가 큰 모터를 돌리실 때는 전선을 굵은 전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얇은 전선을 사용하면은 전선이 녹아버리거나 커넥터에서 커넥터가 아예 그냥 녹아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적절한 길이의 전선을 사용하시면서 두께도 잘 체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원을 켜시고 레버를 앞으로 그냥 밀어주면은 나무가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이 기계는 레버를 밀었을 때만 작동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뒤로 젖혀놓으면은 지 일정 궤도에 오면은 기계가 멈춥니다. 뭐 인터넷이나 외국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위압으로 밀 수 있는 톤수는 이거보다 작고, 근데도 압축식으로 레버를 누르면은 공기총 발사되듯이 이 실린더가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팍 밀어쳐서 순간의 힘으로 나무를 쪼개는 방식의 도끼들도 있는데, 나무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잘 갈라지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2등분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삑살이 나서 아주 얇은 한 편이 나오고 두꺼운 편이 나올 수도 있고, 나무 파편이 사람한테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날카로운 도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 유의를 해야 되겠어.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도 이렇게 레버를 밀었을 때만 천천히 실린더가 나오는 이러한 도끼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도끼 회사하고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이 트루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논 작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여기가 바닥이 논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빠지면은 이 논에 들어올 수 없고, 장작들도 다 젖기 때문에 장작을 열심히 뽀개서 비가 맞지 않는 볼러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손으로 도끼질을 하시건 유압 도끼를 사용하시건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산이더라도 나무를 함부로 베시면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벌목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일요일날 열심히 장작을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압도끼를 사용해서 2시간 동안 작업한 양입니다.